학생들 사이에서 간소복 입기 운동이 전개됐습니다. 간편하고 실용적인 국민 생활을 촉구하기 위해서 짧은 치마 입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짧은 저고리, 긴 치마로 대변되는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.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복은 점점 거추장스러운 옷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하여 전국의 여성들을 상대로 짧은 치마 입기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으니 긴 치마를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이러한 비활동적인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보자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. 특히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정한 표준 간소복 입기가 권장됐는데 활동하기에 편리한 간소복은 한복에 비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옷값도 절약할 수 있다며 살림살이 어려운 주부들을 공략했습니다. 주부들이 부엌일을 할 때 치마끝이 질질 끌리는 거추장스러운 한복과 또 아래 위 합해서 400원이면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간소복,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? 정부는 당시 간소복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신생활복을 착용토록 하고 간소복 패션쇼를 열어 영화 배우들을 모델로 등장시키기도 하는 등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그리하여 여성들은 점차 한복을 벗어버리고 간편하고 활동적인 간소한 차림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간소복은 얼마 후 미국에서 귀국한 윤복희의 미니스커트에 밀려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